하와이 휴! 휴지입니다! 자, 오늘은 마인크래프트 시간 또 찾아왔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 진행될까요? 바로 한번 가봅시다. 저번 시간 레이드를 성공을 하면서 더 히어로, 슈퍼 히어로 휴지가 되었죠. 이 자식들이고 조금 받칠 시간이 됐나? 자, 어쨌든 오늘도 한번 생존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꿀팁들 또 살펴봤는데, 저번 시간에 제가 또 농장을 확장할 계획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추천을 해주신 게 당근이랑 감자 농사를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집에 돌아가기 전에 이런 데서 지금 농작물들 싹 있잖아요. 이거 좀 캐가도록 합시다. 그렇지. 오늘도 역시 조공 타이밍 딱 왔나 보네. 감자인가? 오, 쿠키를 줬네. 이 농부, 내가 좀 당근이랑 비트, 여러 가지 좀 농작물이 필요한데 좀 가져가도 되겠지? 야, 더 히어로 휴지. 오케이? 몰라. 가져갑시다. 당근. 당근 씨앗 같은 거 안 나오나? 당근 통째로 심으면 됩니까? 한번 심어볼까? 그러네. 심어지네. 그러면 당근이랑 여기 비트도 있었는데? 비트 어디 갔어? 어이. 너. 오! 야, 잠깐만. 손에 있는 거 내놔. 좋은 말한테 내놔. 어허! 야, 오늘 조공 그 정도로는 할당량 부족하단 말이야. 그래. 그 정도는 주면은 너 그 에이스로 쳐줄 테니까 빨리. 그렇게 막 좋은 물건 함부로 손에 들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잘 보관해줄게. 나 못 믿어. 저 자식. 감자를 내놔라. 허잇! 와, this is 감자구만. 그렇지. 당근이랑 감자들 싹 해가지고, 훌륭하다. 근데 이 마을에서 볼일을 끝났습니다. 다 챙겼으니까 집으로 돌아갑시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미련을 버리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으로 떠나는 발걸음 굉장히 무겁지만, 너무 풍족해서 뿌듯합니다. 준영아 잘 있었어? 나 갔다 왔다. 휴댕이도 안녕. 뭘. 자, 아쿠아리움도 잘 있고요. 굿. 농경지를 조금 확대를 해볼게요, 이제. 그리고 또 여러분들 말씀해주셨던 게 휴냥이 이거 계속 가만히 있었잖아요. 저번에 같이 자고 싶었는데 물고기로 유인을 해가지고 하면은 올라온다고 하더라고요. 자, 어때? 좀 분미가 당겨? 일로 와봐. Nope. 일로 와. Nope. 뭐야? 관심이 없는데? 야, 휴냥아, 거기 말고 내려와! 내 아이템! 잠깐만, 이거 상자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아니, 연어를 줘야 좋아하려나? 네가 제일 좋아하는 연어야. 일로 와봐. 올라가 있지 말고. 오케이, 오랜만에 찍는 또 농사네요. 여기서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6, 7, 8, 그 다음에 가운데 여기 딱 파가지고. 오케이, 자, 이제 쫙 퍼뜨려 봅시다. 우선은 한 밭 한 개 정도만 만들어가지고, 어차피 지금 작물 자체가 몇 개 안 되니까요. 당근이랑 이것저것 심읍시다. 오케이, 완벽해. 자, 한 3분의 1 정도는 당근으로 심고, 그 다음에 감자. 약간 뭔가 진짜 주말 농장 온 듯한 느낌이야, 이거. 이렇게 농사하니까. 다음은 사탕무 안 챙겼나? 사탕무 챙겼는데? 사탕수수는 물 근처에서만 만들어진다고 했거든요? 그러네, 심어지네. 나이스. 요런 느낌으로. 오호. 자, 지금 제가 이제 여러분들 농장을 좀 확대를 해보고 있는데, 저런 작물들 갖고 만들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근데 여기 이제 슬슬 스폰이 많이 된다. 오케이, 철골렘, 휴골렘! 와! 와우! 뚜시, 두방 컷. 그리고 역시나 그 철골렘이 크리퍼는 못 잡는다고 했는데 진짜 못 잡네요. 난 크리퍼가 세상에서 제일 싫은데. 이렇게 젠이 많이 돼서 여기는. 자, 호박 농사 같은 경우에는 여기 한쪽을 좀 비우라고 하네요. 좋아, 뭐 호박 농사도 지어보자. 오늘은 본격 귀농 라이프입니다, 진짜. 그리고 여기는 삽으로 파주고 물을 쫙 부어버리면 된다고 했거든요. 무한물을 좀 만들어가지고 퍼서 뿌리고 꽉꽉 채워. 좋았어. 그 다음에 여기를 호박씨 농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으래요. 여기다가 씨앗을 심어야 여기 왼편에 호박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 둘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도 또 파주고 거기에 뿌리가 있고 호박이 계속 맺힌다고 해요. 그럼 이제 호박 공장 완성이지. 호박씨 같은 경우에 또 굉장히 귀하단 말이죠. 나의 에스 아이 뭐 어찌 됐어. 이런 느낌으로 가자고요. 이제 그 호박이랑 수박이 또 맺힐 날만을 기다려 봅시다. 그래 좋은 방법이다. 일로 와봐 그냥. 오케이 끌고 갈 수 있네 이렇게. 이럴 때 밧줄이 굉장히 용이하네. 자, 잘 따라와, 잘 따라와요. 그렇지, 그렇지. 올라와. 여기야. 일로와. 그렇지, 2층. 균형이 일로와. 오케이, 올라가. 그대로 올라가. 이러면 같이 잘 수 있는 것 같은데? 같이 자는 건가? 오케이. 앞으로 너의 자리는 여기다. 이거 밧줄이 사기네, 사기요. 진작에 이렇게 할걸 그랬네. 그 다음에 포탈은 여기다가 만들어줍시다. 흑요석으로 하나 둘 셋 넷. 자 열려라 네더 포탈. 차! 오케이 이제 집 앞에 네더 포탈 하나 생겼고. 자 그리고 지난번에 여러분들 해초를 제가 캤잖아요. 꼬부기 한번 길들일 수 있나 한번 볼게요. 그 꼬부기가 이 해초를 또 굉장히 좋아한다고 하는데 한번 해봅시다. 제가 또 꼬부기가 많이 나오는 장소를 물색을 해놨습니다. 여기 언저리인데. 가위 챙겨올걸. 혹시나 이거. 그렇지 드디어 꼬부기 발견. 나이스. 이거 울타리에다가 하나 묶어놓자. 너 얼루와. 꼬리 보아하니 어디 갈 것 같거든? 가만히 있어. 이거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 자 해초로 한번 어그로 끌어봅시다. 꼬부기들이여 너 히어로 휴지가 왔다. 어때? 맛있어 보이지? 바로 반응을 보입니다. 전신 못 차립니다. 지금 흥분 그 자체예요. 일로와 한번 먹어봐. 한번 잡숴봐. 잠깐만 설마 이거 거북이들끼리? 와! 거북이 알랐나보다. 대박. 확 올라가는 거 봐. 이게 근데 보아하니 소처럼 길들이지는 못하는 것 같고 이렇게 알라는 느낌으로 가나 본데? 그리고 제가 여기 주변에서 돌고래도 발견을 했었는데 맨 처음에 돌고래 발견했을 때 그 대구를 먹이면은 얘가 보물상자 있는 대로 안내해준다고 했거든요. 와! 대박! This is 꼬부기 알이구만. 와 뭐야. 야야야 모래 갈리겄다 야. 꼬부기 알 제가 가져갈 수 있습니까? What? 쉬지 않아요. 잠깐만 또 밤 됐네. 이럴 줄 알고 제가 침대를 또 챙겨왔었죠. 잡시다. 아이고 오! 이거 부화하는 거 좀 보고 싶긴 하다. 어째? 잠깐만 이거 거북이알 갖고 가면 제가 키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뭐야 어떻게 해야 되지? 이 거북이알 같은 경우에는 섬세한 손길이 있는 그 도구가 있어야지 키울 수가 있다고 하거든요. 찾았다 무려 두 마리나 있네? 잠깐만 돌고래도 새끼 낳습니까 설마? 안녕 돌고래. 야 너가 좋아하는 대구 갖고 왔어. 대구 일로 와봐. 이거 봐봐 맛있어 보이지 않아? 이 대구를 주면은 친밀도가 올라간다고 하는데? 야, 어디가 돌고래야. 돌고래가 말이죠 이거 대구를 주면은 주변에 상자가 있는 곳으로 안내를 해준다고 하거든요? 가장 가까이 있는 상자를 소환을 알려준대. 근데 내가 저번에 캤잖아. 맞네 이거 저번에 캔 거잖아. 잠깐만 그러면은 상자를 깨면은 더 좋은 데로 소환해 줄 것 같은데? 그렇지 내가 이럴 줄 알고 보트도 챙겨왔단 말이야. 이렇게 개고생하면서 할 수가 없잖아. 달핀스 안녕. 고마워. 잠깐만 이거 내가 이미 발견한 거야. 그거 말고 딴 거 좀 저거 해줄래? 나에게 다른 보물 위치를 알려줘. 자 너를 위한 대구다. 아니 돌기가 계속 주변 도는 거 봐가지고는 여기 뭔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제가 못 찾는다 잘. 그리고 여러분들 궁금했던 게 거북이 잡으면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하네요. 제가 듣기로 이 거북이 잡아서 얻는 등딱지로다가 엄청난 아이템을 만들 수 있다고 하거든요. 뚜이 아우 수중전 내가 확실히 불리하긴 해. 일로와
등딱지 나왔어? No. 아, 등딱지 안 나왔다. 자, 또 다른 돌고래 찾아서 한번 살짝 떠나보겠습니다. 조금 멀리 나가야 뭐가 있을 것 같긴 해. 거북이 알도 조금 부활을 좀 했을 것 같은데? 오! 아니! 에? 레전드! 오마이갓. 어! 진짜 해적속 발견이다, 이거! 야, 이게 진짜 난파선이지! 어! 뭐야, 이거! 지렸다, 오졌다. 와, 또 우리 귀요미, 돌핀이가! 엄청난 선물 하나 갖다 줬네요. 근데 이거 내가 숨을 버틸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 자 이거 여기 위에다가 세워놓고 한번 잠수해봅시다. 들어가자! 숨이 좀 딸릴 것 같은데? 오케이. 오, 야스! 자, 좀 더 깊이 들어가봐. 자 오, 여기 너무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야, 이거 너무 깊은데? 숨이 너무 딸려요! 오호. 이거 숨이 너무 부족해서 힘들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오, 포물지도. 오, 올라가! 포물지도를 획득했다! 오케이.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마인크래프트 농사도 좀 해보고 또 뜻하지 않게 주변을 좀 탐사하다가 대형 난파선을 발견을 해가지고 요 보물 지도까지 획득을 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오케이, 오늘 영상 보시고 생각나시는 꿀팁들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제가 먹은 게 그 보물지도가 두 개나 있죠? 이거 보물탐사도 좀 떠나봐야겠는데? 오케이!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누르고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다면 다음 꿀잼 마인크래프트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유바!